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제7주기 추도식이 거행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하시고 또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현 의원 계시는데요. 어제 또 19대 국회 마무리했고 또 7주기 행사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저 어저께 국회 마무리하고요. 네. 밤늦게 지금 팽목항 와가지고요. 잠시 후에 여기 2학년 8반 아버님 몇 분하고 네. 같이 동고차도 들어가려고 지금 배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팽목항에서 동거차도 들어가시는 배 예, 안에 계시는 낚싯대. 겁니까? 그러니까 낚싯대가 이제 9시 반에 아하, 출발해서 한 네. 시간가량 걸리면은 지금 그 배를 인양하는 곳에 가장 근접한 동고차도에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당번을 정해서 네. 이제 계시던 분은 나오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합류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네. 지난해 가을에 그 네. 동거차도에서 생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팟짱이 네. 아마 그 언론 전국 언론 중에는 유일하게 동거차도 네. 생중계를 한 언론사인데요. 네. 아, 네. 오늘은 2학년 8반이 들어가는 날이군요. 2학년 8반. 예. 예, 그러면은 의원님 같이 그 동거차도에 가셔서 세월호 그 지금 인양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도 보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나오시는 겁니까? 네, 내일 나와서 네. 22일 날 이제 봉화 가서 이제 1박 2일 있다가 올라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팽목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팽목은 지금 이제 그 은하 엄마하고요. 네. 자윤이 엄마 아빠가 지금 계시고요. 네. 이분들은 예정되어 있는 7월 달에 제가 인양 대기를 학수 고대하고 정부가 잘 협조해서 네. 아이들을 수습하는데 기도하고 계시고요. 네. 힘들게 뵙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은하 어머니 또 다윤이 엄마 아버님이 다 거기 계시는군요. 어제 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그 하신 그 트윗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계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 지금 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특조위 기간 연장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뭐 부모님들은 좀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은 이제 19대보다는 그 의석 비율이 네. 국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하면 네. 그 특별법의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뭐 저는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특조위원 중에 한 분을 뭐 재선임을 했지만 네. 그동안 이제 특조위 활동하면서 새누리당에 소속된 특조위원들이 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제대로 진상규명 안 되게 했던 부분이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태도하고는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뭐 새누리당 상당히 심각한 내용에 빠진 상황인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게 새누리당 원내대표냐, 뭐 이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어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좀 과거보다 유연한 태도로 새누리당이 임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특조위 위원이 선거 출마하려고 나갔다가 그런 분을 또 다시 또 이제 재선임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세월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과 시간이 지나면서 무능과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그 모습이 그대로 특조위에 투영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어쨌든 기간이 정해서 진상규명을 하자고 했으면 네. 특조위원들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네.
정치 행위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네. 그것이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한 태도를 네. 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보여줬던 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 국민을 안중에도 없게 하는 이런 무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 있는데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한 무인격으로 있고 근데 네. 이것은 결국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전에 네. 다 떠나서 어쨌든 수학 여행이라는 수업 중에 그 많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좀 바로잡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인데 네. 어저께 새누리당이 그 말이 안 되는 분을 또 임명하고 그것을 지켜봤던 가족 들이 느꼈을 또 다른 상처는 네.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거고요. 이 시대의 그 당선인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20대 국회 당선되셨으면 이게 좀 확실하게 딱될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네. 좀 있네요. 예. 자, 19대 국회 의원 2012년 4월인데요. 저도 그 장면이 좀 선합니다. 그 대선 때도 굉장히 활약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굉장히 뭐 이렇게 내부에서 막 비토도 많고 막 이랬었는데 19대 국회 4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랄까 가장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 일 그리고 또 어떤 좀 아쉬움이 있으신지 그것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시작에서부터 끝이 아마 저는 국정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 11일 날 제일 먼저 사건 현장에 가서 그 국정원 여직원과 대화를 나눴고 그때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다라고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데스크탑 컴퓨터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안에 모든 그 댓글 공작의 증거가 있고 USB가 있고 핸드폰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선관위 직원한테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이 그것을 못했죠. 그리고 경찰도 국정원의 그런 소위 2차 공작에 그 휘 둘리면서 중과학권 못하고 이제 오늘까지 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이제 벌금형으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는데 그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유무죄 다툼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26일, 5월 26일, 5월 30일, 31일 이제 세 날을 통해서 이제 아마 검찰이 구형을 할 거고요. 6월 안에 소위 그 이명 박근혜 정권에 의한 국정원의 정치 공작의 유무죄가 아마 저희 재판을 통해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적어도 그 이제 현장에서 쭉 활동했던 걸 비춰보면 저는 사실은 607호 앞에 앉아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건의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마 현장에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국민들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노출이 되면서 국정원에게 심각한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 표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게 저한테는 그 이제 국정원이 직접 그 국정원 요원을 통해서 이제 정치 개입한 사례이기 때문에 4년 내내 뭐 국정원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국정원과의 연관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19대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국가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은 국정원이 국민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뒤지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해외의 업무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로 이제 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국정원이 되는 것이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19대 때 저희가 이제 제도개혁을 하려고 여야가 협의를 했으나 잘안 사건이 됐죠. 발생될 때 당시에 그 여당의 태도와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총선 때도 국정원에 대한 공약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부터 19대 때 아쉬웠던 점은 아마 권력 기관이 바로 서는 것, 쉬어야 이제 국민들에게도 행복한 걸로 이제 저는 귀결된다고 보고요. 20대 물론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원외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준비함과 동시에 국정원의 문제나 아니면은 언론의 그 편향적인 것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일이 또 없도록 좀 그런 것 바로 잡는 노력이 아마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김하영 씨 이른바 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죠. 왜 이렇게 뭐그 언론이 명칭을 했는데 그게 정말 감금이었냐, 셀프 감금이냐, 뭐 이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걸로 다들 기자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감금 사건으로 썼던 거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 4년 내내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막판에 세월호 가족들 그 대리기사 운전, 그 운전기사 폭행 문제, 여기에도 좀, 이거 결국 무죄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1심에서 무죄 받았고, 지금 그, 그것도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거 역시 제가 이제 뭐 원외에 있으면서 재판을 두 개를 같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죠. 아이고, 원회에서 재판을 두 건이나 하시려면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유, 국정원이,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 생활을 감시할 게 아니라 진짜 해외 정보원으로 국력을 좀 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정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 원회에서 재판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팟짱의 애청자들이 김현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7주기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또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절이 모두 몇 년이십니까? 언제 처음 청? 저는 사실은 대선 전에 당에 있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인연은 1992년부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4년 된 거고요. 24년.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이제 당의 공보실에 있으면서 대통령님 이제 그 전당대회 때 같이 함께 이제 움직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활동한 기간은 4년 4개월입니다. 아이고, 4년 4개월이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하셨는데, 해마다 5월이 되면, 2009년 이전의 5월과 2009년 이후의 5월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그때 지금도 사실은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를 아마 제가 한 3년 지나서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먹먹하고 그런 거죠. 지금도 좀 죄송한데 하여간 지금 목소리가 흔들리는 제가 목소리가 다 흔들립니다, 지금. 전달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냥 죄송하죠. 제가 뭐, 참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냐면, 아마 춘추관장 될때 제가 최연소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에 여성 추수관장이 아마 제가 최초로 했었고요. 그것은 소위 언론에 대한 그 청와대의 관행 또는 정부의 관행을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지 않았었나 싶고요. 많이들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당시에 그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쨌든 회사 측과 그 청와대와의 어쩌면은 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으려냐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또 이제 좀 저희가 워낙에 이제 저희는 건전한 뭐 언론과의 관계, 협력 관계라고 하지만 당시 언론은 저희 이제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강하고 그 강도를 넘어서서 좀
되게 이제 많은 갈등의 소지들이 있었던 시점이어서 네. 이거를 제대로 이제 소통해낼 수 있느냐라는 걱정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는 걱정 마라, 우리 기면을 해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고 저를 무조건 춘추관장으로 이제 임명하셨고, 네. 사실은 대통령 모시고 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외국에 나갔을 때의 대통령의 소위 그 진솔한 모습과 그다음에 외국 정상과의 그 회담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그다음 대한민국을 떼일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받았던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보다는 네. 오히려 나갔을 때,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춘추관에 있으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경험하면서 가졌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 돌아가신 지 이제 7년 접어드는데 가장 네.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다라는 거는 기업적인 문제는 국민들 기억 속에서 아마 잊혀지고 그분의 족적에 대한 평가이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제 지켜드리지 못하고 먼저 가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는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분을 모셨던 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뜻깊게 보내고 국민 속에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 생각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 저는 매일같이 그분하고 이제 뭐 대화를 나눈다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예. 어쩔 수 없을까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실패가 많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김현우 의원께서도 이번에 어찌 보자면 20대 국회에 실패를 하신 건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김현 의원께 지금 어떤 그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아마 그첫 번째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참사로 이제 될때 네. 가족들이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고 네.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마 그분 성정이라면 다 수습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로 이제 답변드렸고요. 네. 아마 제가 이제 그 사건이죠. 뭐, 현장에 있었던 반항가 이후로 이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고 검찰과 그 종편의 무리한 마녀 사냥 때문에 제가 뭐 여론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죄가 됐지만 이때 출마를 못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마 됐다. 그만. 이면 좀 쉬고, 뭐, 국회의원 아니면 어때? 정권 교체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됐다고 마. 좀 쉬고. 됐다고만. 한번 했으면 됐다. 근데 가족들 옆은 떠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시작한 일은, 이렇게, 뭐라, 결실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그분은 일하다가 생긴 실수는 관대하되 도덕적 해이, 내지는 공사 구분을 아직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공적인 태도에서 잘못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혹여라도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왜냐하면 근데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봤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성찰함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참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저한테 주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에 오르셨나 봐요. 네, 제가 출발해서 동부 차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전화선을 타고
저 팽목의 거친 바다에 막 파도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지금 스튜디오 네, 안으로 들리시죠? 확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 슬픕니다. 예, 팽목에서 동고차도로 가고 있는 배 안에서 김현 의원께서 지금 팟짱과 함께 생방송 인터뷰 중에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통하는 방법들을 이제 전달 받습니다. 비행기에 먼저 내리셔서 남성이니까 큰 우산 들고 여성들 이제 함께 그저 뭐야 큰 우산 속에 모시고 가셨다가 본인이 다 우산 접고 정리해서 들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자회견장에 깜짝 나타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야 우리도 한때 오바마와 같은 대통령이 있었지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불통 문제 계속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기억에 나시는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방법, 어떤 게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사실은 저는 뭐, 제일 좋았던 것은 기자들이 대통령께서 연설하거나 간담회를 하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은 말씀하는 분량이 워낙 많으시고 또 재미난 표현도 있지만 다소 뭐, 거칠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 하겠다고 내려오셨을 때, 그게 아마 2013년 그 10월 달이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 순방 끝나고 와서 이제 태도수씨 사건 터졌을 때죠. 그래서, 10분의 1이 넘어가면 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의 기자회견이 제일 저는 사실은, 놀라웠고 대통령이 그런 정말 승부사적 기질 또는 본인이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또 설득하기 위한 그런 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뭐 제가 뭐 추수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하 산 등산을 이제 여러 차례 했고 특히 탄핵 기간에도 대통령님이 이제 기자들하고 솔직한 신경을 네, 피력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씀이 출래불사춘이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당선된 김종민 당시 국내언론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신경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했고 그 신경을 그대로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순방 갈 경우에 기내에서 저희가 이제 다이툰 부대 방문했을 때죠. 이 비행기는 바로 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옥저 레코드를 걸고 이제 다이툰 부대에 꼭 불러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보안이 완벽하게 지켜져서 도착해서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이제 올수 있었던 그런 대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가족들 기자단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녹지원에서 가족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면 송년회 같이 하고 이럴 때 이제 기억들이 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우산 이런 것도 그분의 솔직한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늘 대통령께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가장 돋보이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비가 내릴 때그 에스코트하던 오토바이 타고 가던 경찰이 이제 넘어졌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내려가지고 괜찮은지 여쭤보고 그 위에도 관심 가졌던 그런 모습을 늘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좋다. 저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어서 참 고맙고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그분이 가장 잘했던 소통 방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소통 방식이었다. 네. 지금 김원 의원님께서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때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파노라마처럼. 매년 이제 추도식을 여는데요. 이번에 추도식, 7주기 추도식의 핵심 키워드랄까요? 핵심 메시지랄까요? 그런 건좀 어떤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희가 포스터에도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네. 정신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문구를 이제 포스터에 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지난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박전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비서실장, 김대중 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두 분이 전당대회 기간에 좀 이렇게 설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경쟁적인 것처럼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지금도 그 여파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에서 보여준 결과가 어쨌든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대로 읽고 있느냐, 네. 제대로 관철시키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노무현 정신은 김대중 정신과 하나다라는 취지의 7주기 추모제의 컨셉인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분과 노무현 대통령이 모셨던 분이 함께 그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8주기인데 네. 보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또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해찬 뭐 이사장님이나 한명숙 총리나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나 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그것을 정치권에서든 아니면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든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두 분의 정신을 저희가 잘 계승하는 게 살아있는 정치인의 태도이자 삶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느껴 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하나다. 네. 그것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당하고 분당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이른바 동교동계가 국민의당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화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김대중 네. 정신과 노무현 정신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뜻이죠. 이 시대에서 이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 그러니까 20대의 일자리 문제요. 네. 그다음에 30대의 주거복지 교육 문제. 그다음에 40대의 본인들이 직장 안정적 직장, 그다음에 네. 질 좋은 직장의 예. 문제. 그다음에 50대가 소위 60, 70대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 대비. 그다음에 60, 70대들이 안고 있는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모작. 이런 네. 문제, 각각의 세대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구체적 방안을 내놓는 것이 20대 국회와 그다음에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의 축소 성향이 지역성이라기보다는 세대성이 강화되고 있고 보다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은 지금 이제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남북관계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해결이 네.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계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이런 유능함을 전 네. 세계에 모범적으로 전파시키는 것이 아마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점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유능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네. 특히 20대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 중에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제 딸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 휴학 중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네. 우리 친구들이 왜 투표장에 안 가는지를 고민해야지 그들이 투표하지 않는다고만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정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고3이라고 여보세요? 들었는데, 예, 고3이라고 그러던데, 어느덧 대학 4학년이 됐어요. 야,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야, 정말 그, 노무현 같이 대통령님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요. 예. 찍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을 처음 이제 만났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고요. 네. 저한테 비판과 조언을 많이 해줘서 제가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 쉬운 말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군요. 예. 딸이 집안 안에서 야당이구만요. 예. 그 5.18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보안사령관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발포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책임이 있다는 근거들, 역사적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5월 광주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5월 정신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여전히 이제 5월 정신부터 노무현 정신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는 노력,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반 변호사를 하다가 인권 변호사로 전환되게 된 계기가 80년대 초반에 그렇죠. 그런 아주 폭정과 폭거에서 네. 힘들게 살고 있는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이제 이분이 깨어있는 시민이 된 거고 행동하는 양심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87년도 국민운동본부 활동하시고 88년도에 민주당으로 정계 네. 입문해가지고 바른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때의 모습이고 네. 운동권 386, 그다음에 친노 이런 소위 국민들한테 저희들의 활동을 좀 네. 폄훼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강릉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네. 태어나서 학교를 서울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접했던 그5.18 광주 비디오 테이프죠. 네. 그게 가장 저한테 내가 그동안 알고 왔던 지식과 우리 사회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알게 된 계기였고 네. 이번에 이제 5.18 묘지 참배했을 때도 구미호역의 독일의 언론인 네. 머리카락과 손톱을 보내와서 묘비를 만든 곳에서 묵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참 우리에게 두 대통령의 족적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80년도 암울했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무기로 감형됐지만 네. 그것을 어쨌든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저희에게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고 그 민주주의 역사를 배운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이두 분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지금에 있는 20대, 30대들의 그런 각성을 불러일으켜 준 거고 이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이제 사회에 기여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빼앗긴 10년 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빚어진 이런 민주주의 후퇴, 통일의 문제나 그다음에 서민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을 내년 2017년 12월 19일 날 다시 한번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엄중함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반드시 민주정부를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두 분의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정말 3기 민주정부가 꼭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지난 총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로서는 그 당시에 그 독일 기자죠. 위르겐 힌츠페터가 없었다면 그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끔찍한 생각마저 듭니다. 언론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바닷물 소리가 점점 더 거칠게 일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22일 일요일이고요. 23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아, 월요일 평일이라서 추도식에 참석하고 싶지만, 아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7주기를 맞이하는 국민들, 시민들께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가 아마 마지막 인터뷰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연호 네. 대표님하고 했던 인터뷰가 또한번 화제가 됐던
회자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23일 날 그 대통령 취축인데 못 오시는 분들이 아마 22일 날도 많이 오실 거고요. 네. 그리고 23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이해찬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김원기 전 의장님과 노무현 대통령의 스승인 김원기 의장님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제 하실 거고.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꿈을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대통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인 국민들이 네, 노무현 대통령을 옛 뜻을 잘 이제 간직해 주시고 계시고 감사하고요. 특히 노무현 재단에 매달 후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회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 정치를 했다면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국민들하고 만났다면 아마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네. 그것이 훨씬 더 어쩌면 의미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장윤선 기자님의 이 척척한 공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는 22일 날, 23일 날, 그다음에 29일이 마지막이지만 20대 국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20분 있으면 정보차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분 후에 지금 인양하고 있는 곳에 우리 아직 미수습자 9명 있는데 이분들의 명복도 좀 함께 빌어주시고요. 세월호 가족들 아픔 함께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두루두루 다 건강하시고요. 또 오마이뉴스 속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아이고, 두루두루 인사 하나하나 잊지 않고 그냥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오마이TV 22일 날 그 봉화 현장에 도착합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저희가 생방송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 할 텐데요. 김현 의원님이 현장에서 만나면 저희 또 인터뷰해요. 네. 오늘 말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거차도로 가고 계시는 김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